한병일 TV 공감 플러스 일상 이야기 제3화 나는 집사다. 도군이가 떠났다. 떠나간 도군이는 사무실에 없으면 집으로 찾아오던 영리한 길냥이였는데, 넌 누구니? 새로 찾아온 새끼 길냥이군 깜냥이. 10년은 함께 살아온 듯 능청이다. 도군과의 첫 만남은 도군 부인이 사무실 앞에 새끼 6마리를 낳아 놓았는데, 어느 날 새끼들은 다 없어지고 도군만 혼자 있어 불쌍한 마음에 거두게 되면서다. 첫인상은 더러웠고 못생긴 데다 무서웠지만 먼저 다가와 재롱을 부려 금방 정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줄 아는 똑똑한 길냥이였다. 그 덕에 길냥이 매력에 빠져 돈 아까운 줄 모르고 3년 동안 닭을 삶아야 했다.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도군이 머리를 때려 뇌 속에 뭔가 터져 코로 흘러내린다고. 더 이상 병원에선 어쩔 수 없으니 잘해주라 한다. 길냥이는 자신의 죽음을 돌봐주던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 죽기 전에 떠난다고 한다. 그 잘 먹던 통조림도 5일 동안 딱 한 번뿐. 도군이는 코로 눈으로 입으로 피를 토하다 말없이 떠났다. 혹이 어딘가 구석에 죽어있지는 않을까 나와바리를 돌아보지만 보이질 않는다. 그러는 사이 못 보던 길냥이 새끼 한 마리가 찾아왔다. 마치 슬픔을 위로라도 해줄 양 온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제 집이 느뜨나든다. 새로 찾아온 깜냥이는 도군에 비해 더 업그레이드 된 듯했다. 새를 잡겠다고 나무를 올랐고 따뜻한 바닥을 찾아 컴퓨터 본체 위에 누웠다. 한 번은 1km 거리의 동물병원에 갔다가 도망쳐 잃어버렸는데 일주일 만에 거지가 되어 찾아오기도 했다. 거리낌 없이 행동했고 추우면 난로를, 더우면 선풍기를 끼고 살았다. 마실 갔다 돌아올 땐 유리창 벽에 올라 안을 들여다보며 말한다. 나왔지롱. 넌 또 누구니? 깜냥이 색시 도양이가 왔다. 그날 이후 도양이가 온 이후 깜냥이가 달라졌다. 이틀에 닭 한 마리를 잡을 만큼 잘 대해주었건만 매박에 잤더니 이젠 집을 나가버렸다. 거리를 지나다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보지만 행여 잡힐까 지쳐 도양이와 도망가 버린다. 뜻하지 않게 길냥이와 함께한 5년 세월 아는지 모르는지 쌓인 정에 대릴 사유로 가버려 안 올 걸 알지만 혹시나 하는 부모된 마음으로 잘 먹던 사료를 사놓고 길냥이를 기다리는 난 집사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